Easy go.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다. 난 그날도 친한 친구 수지의 집에서 놀고 있었다. 그런데 수지에게는 고등학생인 언니가 한 명 있었다. 수지야, 그런데 언니는 어디 갔어? 응, 언니? 강가에 친구들이랑 수영하러 간다고 아까 나갔는데? 강가에? 거기 좀 위험하지 않나? 물살도 빠르고 수영돌이 치는 곳도 있다던데? 뭐 알아서 하겠지. 그리고 우리 언니 수영 되게 잘해. 뭐 그런가? 그렇게 우리는 다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. 언니! 벌써 왔어? 어? 언니 안녕하세요. 항상 내게도 다정하게 대해주고 잘 웃는 언니였는데 그날따라 언니가 좀 이상했다. 그리고 언니는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물이 계속 몸에서 떨어지고 있었다. 어, 언니 뭐야, 수영하다 바로 왔어? 몸도 안 말리고. 하지만 언니는 아무 말이 없었고 혼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. 야, 니네 언니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나봐. 아, 그러게, 왜 저러지? 바닥에 물 저렇게 흘리고 가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. 물에 흠뻑 젖은 모습, 아무 말도 없이 무표정한 모습,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우리는 좀 의아했지만 그냥 언니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또 둘이서 놀고 있었다. 그때 수지의 핸드폰 벨이 울렸다. 어, 엄마. 나? 나 혜진이랑 놀고 있지. 뭐? 무슨 소리야. 언니 지금 집에 있어. 아까 집에 들어왔어. 엄마 뭐 착각한 거 아니야? 아, 진짜라니까. 나 꿈 안 꿨어. 잠깐 기다려봐. 언니. 언니. 어? 언니. 언니 어디 갔어? 아, 뭐야, 장난치지 마. 혜진아, 너도 봤지, 우리 언니? 어, 그래. 그런데 언니 어디 간 거지? 분명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왔는데?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다. 난 그날도 친한 친구 수지의 집에서 놀고 있었다. 그런데 수지에게는 고등학생인 언니가 한 명 있었다. 수지야, 그런데 언니는 어디 갔어? 응, 언니? 강가에 친구들이랑 수영하러 간다고 아까 나갔는데? 강가에? 거기 좀 위험하지 않나? 물살도 빠르고 수영돌이 치는 곳도 있다던데? 뭐 알아서 하겠지. 그리고 우리 언니 수영 되게 잘해. 뭐 그런가? 그렇게 우리는 다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. 언니! 벌써 왔어? 어? 언니 안녕하세요. 항상 내게도 다정하게 대해주고 잘 웃는 언니였는데 그날따라 언니가 좀 이상했다. 그리고 언니는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물이 계속 몸에서 떨어지고 있었다. 어, 언니 뭐야, 수영하다 바로 왔어? 몸도 안 말리고. 하지만 언니는 아무 말이